뭐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슬퍼요? 올해 운을 보자면 제가 운을 말씀드리기도 참 그래요. 올해까지는 어쨌든 간에 힘들기는 해요. 금전적이든 심적이든 이렇게 힘드실 수가 있고, 이게 언제 끝나냐 딱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게 내년까지도 이 기운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네, 계속 마음이 계속 아프고 힘들고 그런 일이 지금 처해 계신 상황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에요? 저 혼자서 애 키웠고, 근데 지금은 그래도 좀 괜찮거든요? 아이고, 나는 궁금한 게 엄마 집에 있기는 한데, 그래도 애들도 다 크기는 했지만 잘 커서 자기 밥벌이는 하는데, 제가 애들한테 짐이 되면 안 전혀 안 그래.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도 다 나이 드시고 돈을 좀 벌어야 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야 노년에 애들한테 짐, 저는 참 싫은 게 애들한테 짐이 되는 게 싫어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그래, 누구나 누구나 저기 그런 마음은 다 갖죠. 하는데 엄마 그래도 기운을 잘 차리셔야 돼요. 잘 차리시고 올해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가 들어와 있어요. 예, 이동수가요? 이동수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충분히 움직이셔도 될것 같은데 내가 어떤 게딱 맞느냐는 것보다는 내가 일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알아보면 분명히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어요. 일단 기운은 그런 기운이 가지고 계시는데 올해 이동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기운이 들어오는데 7월부터예요. 7월부터 내가 움직여가지고 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 기운이 들어와요.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본인이 워낙에 욕심이 없어서 그런지 이 정도면 만족하겠다라는 수준이 돼요. 예, 욕심이 좀 없잖아. 이 정도면 만족하겠다. 그냥 이제 이걸로 일단은 내가 어느 정도 내 생활이 조금 가능하겠다 할 정도의 그 금액이 들어올 거예요. 그 대신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일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아보셔야 돼요. 여러 군데 알아보시면 100%예요. 예. 내가 원하는 곳. 그리고 굉장히 또 성실하신 분이야. 한번 일을 하시면 진짜 내 몸이 힘들어도 그 일에 다 완벽하게 마무리. 왜 이렇게 완벽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런 쪽에 거의 비슷하게, 그죠? 맞아요.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올해 힘든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저변에 깔려 있어. 이게 삼재도 있는 데다가 내년에 삼재가 나가요. 예, 내년에 삼재가 나가는데 이 삼재 기운이 어쩔 수가 없어. 삼재는 지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올해가 쉬운 둘이잖아요. 그럼 쉬운 둘, 쉬운 셋, 넷. 넷 정도 되면은 지금도 그렇게 나쁘다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예, 지금도 어느 정도 움직임 자체는 이렇게 나락에서 지금 올라가는, 약간 올라가는 중. 이렇게 올라가는데 삼재라고 해가지고 다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나쁜 건 아니니까 약간 올라가는 중에서 약간 좀 주춤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서 좀 주춤하다가 내년 되면 또 올라가요. 그래 올라가는데 후년에 또좀 이렇게 침체기가 와요. 후년에 침체기가 오는데 후년을 잘 넘기면 이성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분하고 이성운이 있는데 저분하고 틀린데 이 이성운이 좋은 기운으로 가지고 들어온다고 아, 나와요. 정말요? 네. 시집 가요? 시집 가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요? 그 이성이 들어오면서 그 이성이 좋은 기운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래요? 금전적인 도움을 주겠다라고 나오네요. 그게 몇 년도예요? 54살이요? 54세.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열심히 일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아마 인정을 받으실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그 인정받는 중에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가까운 사람 중에 그래도 좋은 기운을 갖고 힘드니까 힘든 거 서로 마음을 보듬어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친구처럼 어우 잘 됐다.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왜냐면 제가 가슴이 아프고 이런 거는 힘들게 살아온 게 순간 확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얼굴 봐서도 눈에 눈물이 굴렁굴렁 있는데 그걸 보고 있는데 이 여린 이 가슴이 그냥 아우 또 그런데
그걸 정신 딱 차리고 그 기운은 그 기운인 거고 이제 새롭게 으쌰으쌰 하자. 남자분이 좋아서 남자분이 좋아서 아 복 터졌다 진짜. 아들은 또 너무 게을러. 참 왜 이렇게 게으르냐. 근데 얘는 때를 기다리는 거야. 엄마가 보기엔 게을러서 속 터지는데 얘는 때를 기다리는데 이 때를 기다리는 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움직여봤자 얘는 사고치거든. 아우 27까지 기다려도 괜찮아요. 이제 소소하게 이제 알바 같은 거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 또한 통이 커요. 네네. 얘네들이 과시욕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뭐가 가오가 없는 건 아니야. 돈이 없지. 괜찮아요. 근데 7에 되면은 얘는 사업한다고 무언가 친구들하고 네네. 쿵짝쿵짝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게 얘가 컴퓨터를 정말 잘 만지네. 컴퓨터 안에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잘할 거예요. 근데 이게 얘도 이게 인생 한 방이야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솔직히 인생 한 방은 얘 사주에는 없어요. 없고 개미 같아야 돼요. 차근차근차근차근 자기 성을 조금씩 쌓으면서 올라가야지 얘는 한 방 생각하다가 그 한 방이 그냥 허황된 꿈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7가지 그냥 너 알아서 해라. 분명히 자기 친구 누구 동업을 한다고 뭔가 계속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동업이 2, 3년간 바짝 올라가요. 서른 전에 뭔가가 얘가 큰 거 하나를 만져. 그런데 문제는 서른 넘어서가 문제인 거예요. 서른 넘어서 한번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맛을 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통제가 안 되는 네네. 거예요. 네네. 우리 아들이 그래요. 서른 넘으면 한번 봤기 때문에 그 마음 그대로 또 뭔가 허황된 무언가를 잡으려고 자꾸 빨리 결혼시켜버려야 돼. 결혼시키면은 그러면 또 그거는 괜찮아져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나마 그게 좀 반감이 돼요. 정말? 우리 아들은. 왜냐면 또 책임감이 강해. 아 그래요? 얘는 공부를 해가지고 얘는 경찰관이라든가 아 그런 걸 했어야 돼. 예 그런 쪽으로 하면 진짜 좋아. 얘 의협심이 강하거든. 이런 아이들은 진짜 형사, 경찰, 도둑 잡는 무어, 범죄 잡는 무어 그걸로 푸는 거죠. 그런 쪽이나 군인이나 그러니까는 나라의 독을 먹는 그런 일을 하면 얘한테는 이게 마금이 되면서 딱 그래요? 딱 맞아요. 이 남자도 제가 둘이 보이거든요? 정말요? 둘인데 눈씩이나 남자복이 터졌어. 지금까지 없던 남자복이? 한 분은 여자를 달고 온다고 그래요. 여자를 달고 와요? 아마 그 저기 가정이 있는 사람일 아, 확률이 아. 있어요. 예. 근데 여자를 달고 온다는 그 분이 짭짤하게 돈을 도와줘요? 네, 금전적인 나 이거 그 금전 운이 좋은 분이라 왜 웃어? 금전 운이 좋은 분이라 괜찮아요. 도움 많이 받을 거예요.